이번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 전문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오윤경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윤경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들이 제대로 대피하지를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왜 대피가 좀 늦어졌는지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당시에 연기와 같은 현장의 상황들이나 또 건축물의 구조적인 원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전에 사실 대피에 대한 계획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화재 예방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규모에 따라서는 이런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업무 안에 이제 피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 계획은 그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피난 시설의 현황을 고려해서 설정한 피난 경로를 포함해야 되고요. 또 이런 피난 경로와 또 대피 요령을 포함해서 피난 유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관리적 절차와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호텔에서 사실 불이 나서 사고가 난다 이게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 안내가 없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2003년 이전에 만든 호텔은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호텔들에서 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노후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그 건축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0년에 건축물 관리법상에서는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가 있고요. 또 이런 대상 안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기존 건축물도 이런 시설 보강 의무를 지녔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예되어서 내년 2025년 12월까지 의무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스프링클러의 의무화가 200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이런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관리자가 본인들의 건물에 어떤 기준을 적용받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대상인지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년까지 의무화가 잘 이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과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층 건물들의 준공식이나 층수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모두 다른 겁니까? 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좀 소규모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보다는 이제 화재 감지기 같은 부분을 의무화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년에 그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 관리법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도록 6층 이상의 건물들에 대해서 의무화하도록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좀 달랐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클러가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초기 진압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크게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안 됐다 하더라도 유독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이 보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실이 64개가 있는 호텔인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좀 까다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 더 따져봐야 될까요? 네, 사실 안전 점검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저희가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관리 주체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또 그런 점검 기록들을 출입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의무들이 사실 법에 이미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관리법상에서도 건축물관리 점검 시에
소방시설법에 의한 이런 자체 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제도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점검 제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 점검,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는 법적으로 이제 점검 개시, 결과 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엘리베이터 점검과 같이 일반적으로 쉽게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의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존재하고 있는 제도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오윤경 재난안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